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아, 상당히 힘드네. 재미없다. 손가락 붉어서 가다 걸렸으면 좋겠다. 재미없다.
나이스. 또 찍어줘, 찍어줘. 오, 오. 가야 돼, 이 진영 할 수 있어. 쌓는 게 더 힘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아, 쌓는 거 너무 빡센데. 아, 가운데까지는 너는 나중에 처음까지 성공하면 이겨. 못 빼야 못 빼야 돼. 한 번. 안 빼야 돼. 못 빼야 돼. 얘 잘 빠질 것이야. 말 안 잘한. 오. 간다. 간다. 조금만 더 조심. 간다. 오. 간다. 오. 아, 뭐 친구들이 개인전 하실래요? 침대방 절대 줄 생각 없는데. 우리는 네 명이니까. 하나씩 쓰고 거실에 지고 싶은데 아까 대신 아니야 아까 방에서 자기로 하면 아까 어디는 하나 없다가 이제 무진 영서였고 나는 지민이는 좀 침대가 있어. 아니 나도 우리 어르신들이어가지고 그러면 좀 저희 침대 그럼 저희 정했습니다. 일단 침대방 이제 잘 수 있는 데가 네 군데잖아요. 그러면 그 네 군데에서 하나는 이쪽 팀한테 줄게요. 침대방 네 개씩 한 개를 줄게요. 여기가 이제 서로 넷이서 대결해가지고 네, 이긴 사람이 가져가는 거지. 그러면 할리갈리를 해라. 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 나랑 권이 이거 진짜 잘하고 보여? 뭐야? 이거 뭐야? 지금 완전 상해. 봤어? 할리갈리 이 사람들. 그러면 몇 층 침대방 어디가 어디 쓰고 싶어? 아, 그렇게 하면 되는. 너네 3층에 방이 두 개니까 너네가 3층을 아예 쓰면 되는. 그리고 나는 은근히 좀 덜 3층에서 자요. 승부 어떻게 예상하시죠? 아니 제가 저기서 이기잖아요? 큰 침대 저 혼자 잘하고 저 혼자 잘하고 나머지 데 무슨 말이 됐을까요? 안나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 형부터 오른쪽. 왜 내 문제네? 아 그 뭐 아 그래 아, 저 형이 시작했습니다. 자 오호호 이거 굉장히 힘이 진진하다. 오 다섯 개 나왔어요. 오 하나 나왔어요. 블랙아 케이미 씨 순발력 좋았습니다. 내 손으로 치지 마. 아 이렇게 진짜 유치 찬란하다 진짜. 긴장되는 순간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자 무진 씨 마지막 기회예요. 민준 형부터. 잠깐만. 다들 여기서 머리 넣으세요. 잠깐만. 민준 형부터. 아 내가 아 잠깐만. 아, 야 그 트위기 좀 했네. 무진 집중해. 아니. 야 무진 왜 안 쳐? 얘 왜 이 정도 안 해? 그냥 무진 몰라. 왜? 다섯 개만 했잖아요. 아 근데 난 이런 무진 못 들었어. 여기가 이제 침대방. 무진이를 제외한 셋이 잔. 오! 아니, 그치만 재민 형은 여기서 잘 수 없다는 점. 왜요? 왜요? 아 형은 형들은 여기. 민기로는 다 거기야 거기. 수련회 봤어 수련회 봐. 자, 3층. 자, 아주 러브하우스로 올라갑니다. 3층이 프리미엄이거든요. 아, 3층이 올라갔다 했는데 힘들긴 하지. 야야야 어차피 잠 어차피 잠깐이야 올라가는 거. 올게가 먼저 형. 여기 도와봐. 여기 도와봐. 와. 아 저기 도와봐. 진짜 대박.
여기 준 여기 러브 준소 NPC입니다. 우와! 야 미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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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지. 여기 준서 준서 NB 준서 NB 안녕. 와 제이미야. 와 이거. 여기 여기 민기로 나가. 거기 거기야 거기. 그래서 왜 모였죠? 네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여덟 명이 다 같이 이제 좀 멀리 왔잖아요. 멀리 와서 이제 좀 예쁜 다락방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못 해봤던 얘기를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시간을 좀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락방으로 또 오순도순 앉아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러니까. 되니까. 어, 오늘 대화의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오! 뭐죠? 뽑아서. 아, 바로 가보는 거야, 이렇게? 아, 저, 네, 10분 있다 가는 걸로. 자, 저 일단 적어줄게요. 주제가 피크타임이 나왔습니다. 아, 피크타임! 나는 약간 예심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예심! 아, 저희 예심 때 저희가 영웅. 네, NCT 127 선배님의 영웅과 이제 조스를 준비해서 딱 갔었잖아요. 그렇죠. 저 제 자신의 약간 능력치가 많이 상승됐다. 약간 그런 느낌? 뭔가 좀 자신감도 생기고 경험도 많이 없으니까 맞아요. 당연히 경험치도 없었고 약간 그랬는데 이제 경험도 많이 쌓고 좀 더 능숙해졌다. 이런 무대나 그런 보여지는 걸 할 때 근데 뭔가 전체적으로 보면 자신감이 많이 든 것 같아요. 그렇다는 이유로 자신감이 많이 늘어가지고 다들 좋은 시간이지 않았나. 그럼 다음번 뽑아볼까요? 네, 뽑히죠. 고생했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아 공식 팬클럽? 아 맞아, 맞아. 저는 이거 딱 하면 생각나는 게 일단은 응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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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응원봉. 이제 저희 팬분들께서 이제 주눅 들지 않고 다른 팬분들 사이에서도 열심히 흔들 수 있는 봉이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저희가 약간 올해 첫 공식 팬클럽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엘스는 늘 있었지만 뭔가 좀 더 마음이 든든해진 느낌? 뭔가 제대로 된 공식 이름이 생긴 우리 엘스가 내 옆에 항상 이제 응원을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좀 느낌이 다르죠 사실 저희도. 약간 든든한 내 편이 생긴. 일단 성장하다. 한국 첫 팬콘. 약간 저는 그런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뭔가 첫 팬콘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거고 팬분들이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뭔가 딱 중앙에서 찾는 그게 전 좀 어려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팬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준비했는데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고 준서가 얘기한 것처럼 뭐 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근데 그런 게 우리 모두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근데 끝나고 나서 보면 결국엔 팬분들이 좋아주는 게 우리가 좋아하는 거고 맞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모습을 보면 좋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를 팬콘 때 좀 잘 느꼈던 거 같고 그리고 팬콘 때 약간 또 느꼈던 게 좀 더 다양한 음악들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음악에. 맞아. 조금 더 내가 더 즐길 수 있고 저분들이 더 나를 좋아해 줄 수 같이 놀 수 있는 노래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호응을 주고받는 약간 유도하는 그래서 콘서트를 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욕심도 생기는 것 같고 24년 올해에는 저 이제 팬콘 더 큰 곳에서 또 S분들로 가득 채워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새해 소망과 목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다. 오케이. 사실 저 큰 새해 소망과 목표가 있어요. 뭐야? 컴백을 빨리 하는 거죠. 컴백을 해서 뭔가 팬분들께 우리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저는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런 음반 활동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면서 스스로 느는 우리들의 모습을 봐도 되게 뿌듯하고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뭔가 새해 들어서 뭔가 2024년에는 많은 음반 활동을 하면서 뭔가 그런 같이 이렇게 팬분들과 같이 이렇게 커가는 걸 바라보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올해 딱히 앨범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새로운 도전들 되게 많이 했고 근데 난 이게 좀 재밌고 좋은 것 같아. 도전을 통해서 얻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서 내년에도 내년에는 좀 앨범 활동도 많이 하고 싶고 또 안 해봤던 것들 다 해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멋있어요를 좀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어. 이것도 해요, 이것도 해요, 이것도 해요. 한계를 좀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이미지가 이제는 좀 완성이 됐으면 하는 맞아. 그런 목표가 있지. 뭔가 팬분들도 저희 이런 모습 처음 아닌가? 그쵸? 처음이지. 네, 사실... 저희도 처음 찍는 컨텐츠여서 팬분들 앞에서 팬분들이 사실 엘스분들이 이런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또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뭔가 데뷔 때부터 항상 뭔가 이렇게 이런 컨텐츠가 있으면 좋겠다고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막 이런 이렇게 뭔가 컨텐츠 저희끼리 놀면서 또 찍을 수 있는 컨텐츠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좋은 좋은 다락방 얘기였고 토크 타임 다락고 좋은 다락방 토크 타임 수다 타임 수다 타임 수다 타임 앞으로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에스 바이바이 바이바이.